매주 월요일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비젠 트렌드입니다.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건설 현장. 최근에는 건설사마다 로봇과 AI 기술을 도입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오유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기자재 센터에서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들어 옮깁니다. 그런데 크레인 위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실제 운전은 바로 앞 지상에서 모니터를 보며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심지어 일본 현지의 이 타워 크레인을 국내에서도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저지연 통신 기술과 다면 센서를 활용하여 작업자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타워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를 활용해 사고를 막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건물과 도로의 상태를 인부들이 평소 사진으로 찍어 등록해둡니다. 그러면 AI 모델이 이걸 분석해 혹시 공사장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은 없는지 예측해냅니다. 공사장 안에서는 AI가 CCTV 카메라로 사물과 사람을 구분해서 중장비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알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AI는 공사 건물의 하자도 알려줍니다. 드론으로 찍은 아파트 건물의 외벽 이미지를 AI가 분석해 균열을 잡아냅니다. 위험한 현장엔 로봇개가 투입됩니다. 방사성 물질이나 유해가스가 나오는 곳, 집안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지난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중 26%, 137명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로봇과 AI로 인명사고를 막고 고령화된 건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일단 뽑고 저희가 지금 현장 실증에 대한 그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자동화와 빅데이터 플랫폼 등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지원 사업 10개를 선정해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